아니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엔 불 좀 다 끄고 가라니까. 뭐야 봄 다 됐는데 난방은 또 왜 튼 거야? 이러니까 뉴스에서 탄소 배출이 뭐니 말들이 많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주변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게 아무 소용도 없네. 왕공군 그게 무슨 소리야? 왕공군 같은 청년을 위한 엄청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엄청난 제도요? 에너지 전략을 열심히 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에코마일리지지.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기업, 학교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에너지 전략을 하면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야.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할 때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 고객 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매월 사용량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줘. 아 정말요? 아, 그럼 서둘러서 해야죠. 용 팀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빨리. 아,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되려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검색에서 에코마일리지를 검색 후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돼. 여기에다가 제 수도세나 전기세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써 넣으라는 거죠? 어, 잘했어. 이제부터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전보다 얼마나 전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전보다 10% 이상 절감되었으면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와, 정말 열심히 절감해야겠네요. 아, 근데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여름철에는 섭씨 26도 이상, 겨울철에는 섭씨 20도 이하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해요. 또 가전제품을 살 때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는 게 에너지 전략에 많은 도움이 돼. 1등급이 5등급에 비해 전기를 30에서 40%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냉장고는 용량이 60%를 넘치지 않게 하고 안 쓰는 전기코드는 뽑아두고 안 쓰는 형광등은 꺼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물은 받아 쓰고 청소기는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죠? 와, 왕궁궁 하나를 알려주니까 열을 하네. 그리고 전구도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가 훨씬 전략적이고 반영구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라고. 네, 알겠습니다. 에코 마일리지를 통해서 에너지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를 절약하면 발전소를 덜 지어야 되고 그만큼 남는 발전 비용으로 시민들의 교육, 복지 등에 더 투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구에게 좋은 일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에코마일리지 꾸준히 노력해봐.